그렇게 운동을 이것저것 하면서 제가 가장 배우기 어려웠던 게 파쿠르였어요. 이제 파쿠르 씬 자체가 아직 한국에서 되게 작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성이 뭐 많이 볼수 없어요. 주변에 이제 좀 수요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냥 가르쳐주면 안 돼? 해서 한번 워크숍을 열어봤는데 또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또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 진짜 우리가 성인 여성들이 길에서 그렇게 막 뛰어놀고 막뭐막 구르고 뭐 넘고 이런 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냥 한 사람이 누가 같이 하자고만 해주면 될 일인데 그한 걸음이 안 나가져서 그걸 멀리서 부러워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파쿠르를 주어진 장애물을 극복하는 운동이라고 많이 설명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뭐 장애물을 뭐 이겨내고 극복하고 한다는 개념을 별로 저의 코칭에서는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극복해야 되고 뭐 이겨내야 되고 뭐 이거는 약간 저는 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그러니까 모두가 그걸 극복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누구는 그거를 막뭐 뛰어넘고 그 뛰어넘는 게그 사람한테 별로 힘든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구는 그게 너무 힘든 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발견하는 게 가장 파쿠르 수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 옆에 있는 환경들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펜스 좀 넘는다고 해서 내 길에 펜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만날 것들인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넘을 것인가? 그거를 좀 발견하고 오히려 조금 더 나아가서는 표현하는 방식의 움직임을 배워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일상에서의 실천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저는 헤엄이라는 프로젝트가 파쿠르만 갖고 있지 않거든요. 저의 어떤 멘탈 관리 방법이랄까요? 저를 관리하는 방법이 루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를 저답게 만드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일상이 고통스럽지 않아지거나 내지는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두에게 그 시간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누군가들에게는 이 시간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에게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도구가 운동이었어요. 시작했을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재밌게 놀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여러 가지 만들어 보고 좋은 친구를 만났던 시간, 재밌게 놀았던 시간, 그런 시간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획들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